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 4년생 오주향입니다. 먼저 어른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2부 어르신들의 연설에서 저는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임은 자신이 질 테니 사람들을 모아 군을 대동해 국회를 무산시키시자고 하셨던 이재진 의사님, 내게 안중근의 소명이 있다면 기꺼이 담당하시겠다고 하신 강신진 선생님, 화이팅! 나라를 위해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 사위 서바울 목사님의 뜨거운 구두기도까지 모든 어른들께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라를 위해 당신의 한 목숨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너무나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르신들과 저희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제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탄핵? 경제 되살리기? 아닙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사명은 북한의 해방입니다. 이 사명을 놓치고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부패한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세계 최고의 인권 유린 국가로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불법 독재 정부입니다. 북한에서는 무수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기독교 박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김일성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의 사회주의 사회로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죽어서야 그들의 습관을 치료할 수 있다. 김일성이 시니어 종교인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북한 체제에서의 종교는 인민의 악편으로서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은 대외적으로 종교를 인정하는 듯하나 실상은 전시품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매우 충성스러운 주민들에게만 종교학과에 진학을 하도록 허가하고 당국이 허가한 교회 성직자로 임명해 결국에는 외국인과 접촉하여 해외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옳소! 그럼 외부 선전을 위한 거짓 종교가 아닌 실제 종교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좋은 출신 성분 덕에 수용소의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된 이 탈북자는 하늘을 믿는 정신병자들의 수용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1500도의 용광로에 열에 척추가 녹아 휘어져 키가 130cm밖에 안 되고 머리는 다 빠져 대머리가 된 외계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맨몸에 검은 앞치마 한 장만을 입고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일하느라 그을려 온몸이 시커멓게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맨몸으로 그들은 교도관들에게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맞으며 18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탈북자는 더욱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도관이 수용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으면 밖으로 내보내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자 교도관이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것들이라며 그들을 끌어내어 구두발로 지리기고 밟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는 소리는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교도관은 용광로의 샘물을 가져와 그들에게 부었습니다. 존귀한 생명들이 한순간에 순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탈북자는 너무나 잔인한 광경에 더 이상 수령님과 당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때까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탈북자는 석방되어 탈북한 후 기독교인 박해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르는 3대 독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백성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불법 독재 살인마입니다. 우리 동포의 인권은 무시한 채 그들과 평화협정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의 박해받는 공포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들의 인권을 부르짖지 않고 무엇합니까? 소수자의 인권이 그들의 생명보다 먼저라는 말입니까?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를,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그리고 현 정부의 퍼주기 정책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동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살인마들의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선점하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대북 방송을 강화하고 비밀스럽게 한류 콘텐츠를 유입하여 김일성 주체 사상에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깨워야 한다. 두 번째로 직접적 지원 루트가 확보되면 구호 물자를 지원하여 진정한 의미의 인도적 지원을 하여 시장 경제를 키우고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돈을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탈북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500만 원이면 15일 만에 90%의 확률로 북한인 한 명을 탈북시킬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김정은 정부의 커다란 존을 모두 탈북시키는 데 썼다면 벌써 김정은 정권은 붕괴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돈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 목숨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옳소! 네 번째로 주사파 정권이 남한의 친북 세력을 키운 것처럼 북한 내의 반체제 세력, 친한 세력을 키워 군 내의 대규모 탈북과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옳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는 그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가짜 평화, 위장 평화.